생활 습관을 잘하면 혈압약을 되게 세게 써야 했던 사람들이 약의 가지수나 강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꼭 희망을 갖고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영입니다. 오늘은 고혈압 환자들 중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는 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굳이 약이 아니더라도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. 그 방법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강한 습관, 예를 들면 식사, 운동, 금연, 그리고 음주 등 같은 것들을 교정하는 건데요. 사실은 쉬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내가 이걸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. 생활 습관만으로 혈압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본인에게도 진료하는 의사에게도 큰 희망과 또 즐거움을 주는 데죠. 예를 들면 70대 어르신이 기원을 운영하시는 기원 사장님이세요. 자, 기원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죠? 담배. 그리고 기원에서는 막걸리에다가 전을 많이 드시더라고요. 사장님이 오셨는데 혈압이 150, 한 6, 7, 8에 밑에 혈압이 한 80 정도였었어요. 그런 생활 습관 못 바꿀 것 같으니까 혈압약 드시오 했더니만 그분이 나한테 한 3개월, 6개월만 여유를 다오. 본인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약간 뭐 미심쩍은 갸우뚱하면서 실제로 혈압계 드렸더니만 3개월 뒤에 오셨는데 기원을 완전히 다 없애고 직업을 바꾸셨더라고요. 그래서 혈압이 한 150개 떨어졌더라고요. 담배 노출이 안 되니까. 본인도 담배를 끊었고 혈압이 한 10 정도 떨어졌죠. 두 번째 오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구들과 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드셨던 막걸리와 전을 와인에 이제 맛을 들이시기 시작한 거예요. 안주 역시 치즈랑 작은 크래커로 바꾸시고 외래 오셨는데 체중도 한 6kg 빠지셨고 혈압이 떨어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이 담보가 되니까 부부 금술도 좋아지시고 본인도 운동할 때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졌잖아요.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에 혈압을 바로 측정해보면 혈압이 정말 미친듯이 올라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담배 안에 있는 많은 성분들, 특히 니코틴 같은 것들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액의 점도를 올리기 때문에 혈압을 막 올리거든요.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되게 심한 날 또는 공기가 안 좋은 날 혈압을 측정하면 혈압이 높습니다. 그만큼 사람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나 또는 외부 이런 기체 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요. 혈압 환자는 무조건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간접흡연도 아주 안 좋습니다. 예를 들면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 남편을 혼내거나 쫓아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담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. 전자담배 안의 성분이 약간 다르다 할 뿐이지 똑같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 고혈압학회에서도 전자담배도 중단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술이죠. 술. 술은요. 예를 들면 술을 하루 전날 진탕 드시고 바로 혈압을 측정해 보시면 혈압이 떨어집니다. 그 이유는 술이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데요. 문제는 술만 드시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술 먹을 때 뭘 먹죠? 안주를 먹죠.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곱창이나 찌개나 삼겹살이나 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. 그러면 술과 같이 드시는 안주가 문제입니다. 따라서 내가 술을 죽어도 못 끊겠다 그러면 안주 안 드시면 돼요. 아니면 안주를 예를 들면 칼로리가 전혀 없는 오이, 당근, 야채, 파 뭐 이런 거 드시면 되는데 쉽지 않죠. 그래서 술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레드와인, 즉 포도주 한 잔 정도, 소주로 따지면 한 잔, 맥주로 따지면 한 300에서 500cc 정도 됩니다. 그 정도만 드시고요. 안주는 가급적이면 치즈나 야채 또는 말린 과일처럼 칼로리가 높지 않은 걸로 건강하게 드시면 혈압도 잘 떨어지고 오히려 더 무병장수하실 수 있습니다. 생활 습관을 잘하면 혈압약을 되게 세게 써야 했던 사람들이 약의 가지수나 강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혹시 혈압약을 오래 먹었을 때 몸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. 약으로는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희망을 갖고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